안녕하세요, 민짱입니다. 강군이 이번에는요, 고구마 여과기만으로 무한수 무여과기 어항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찍어본 영상입니다. 강군 후배님이 왕고구마를 챙겨주셔서 이걸로 여과기를 만들 거예요. 그나마 작은 고구마 하나를 챙겨서 물에 담가줬어요. 고구마가 마트에 파는 것보다 신선하기도 하고, 새순도 조금 나 있으니 뿌리는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기존에 나 있던 뿌리는 이미 말라버려 제 역할을 못할 테니 새로운 뿌리가 나길 기다려봅시다. 고구마를 물에 담근 지 3일 차예요. 뿌리가 제대로 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조금만 뿌리가 더 자라길 기다렸다가 어항으로 옮겨주면 될 것 같아요. 고구마를 물에 담근 지 7일 차예요. 새순이 많이 자라났어요. 뿌리도 폭풍 번식을 했네요. 이제 슬슬 옮겨줄 시기가 된 듯해요. 무여가 무한수 어항을 위해 어항 하나를 새로 세팅했어요. 생잎과 새우를 키울 것이기에 바닥재는 기존에 쓰고 잘 말려뒀던 중고 소일로 쓸 거예요. 첨가제는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물과 소일만 넣었어요. 소일만 깔려있고 여과기가 없으니 허전해 보이기도 하네요. 물을 다 받고 하루 경과 뒤 pH는 7.2에 TDS는 122 정도가 나오네요. 나뭇꽂이를 고구마 몸통에 꽂아주고 어항 한 켠에 매달았어요. 아무래도 중고 소일이다 보니 새 소일과는 다르게 영양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잘 자라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어항 세팅 후 일주일 차. 고구마 잎이 많이 자랐어요. 그와 함께 뿌리도 본격적으로 넓게 퍼지기 시작했네요. 어항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 당장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뿌리가 무섭게 자라나는 속도를 보면 조만간 뿌리수 좀 쳐줘야겠어요. 어항 세팅 후 2주일 차. 뿌리가 촘촘히 많이 자랐네요. 중고 소일인데다 생물도 없는 상태라 잘 자랄지 걱정도 조금 했는데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 TDS는 103, pH는 7.0에서 7.1 정도 나오네요. 중고 소일이다 보니 pH 하강 능력이 확실히 부족해 보입니다. 어항 세팅 후 3주일 차. 고구마 잎이 축양장 때문에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그와 함께 뿌리도 무섭게 자랐군요. 금방이라도 어항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네요. 어항 세팅 후 4주일 차. 고구마 잎도 좀 잘라주고 뿌리도 싹둑 잘라냈어요. 뭔가 속이 시원하네요. 몸통 부분에서 올라오던 고구마 잎의 줄기 부분을 잘라냈고 강군이 이건 또 따로 쓸 거라고 하는군요. 변화가 없던 소일 바닥 부분에 약간 갈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과기도 없고 생물도 없는 데다가 중고 소일이다 보니 뒤늦게 사이클이 돈 걸까요? pH는 6.9, TDS는 90이네요. pH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고구마 여과기 때문인지 TDS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고구마 왕에 투입될 새우는 체리새우로 정했어요. 20마리 정도 투입할 거예요. 투입 후 새우들 반응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살던 환경이랑 너무 달라져서 어리둥절한 듯. 아무것도 없이 무한수 무역화로 운영 예정이라 잘 살아줄지는 강군도 모르겠다고 하지만 죽지 말고 새끼치고 잘 살아주길 바랄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